자, 접속사 파트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얼른 책상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저도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할 테니까. 여기서 공부 하고. 뭐야? 하늘 무너도 수업 공부 못한다. 자, 양보의 접속사라고 쓰고. 뭐라 그런다? 뭐뭐이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이지만이고요. 똑같은 표현을 뭘쓸수 있다? 마치 뭐와 뭐의 관계처럼 because와 so의 관계처럼 위치가 달라지는 점 주의하라 했죠. 마찬가지 although도 but을 써서 할수 있지만 위치는 although를 쓰는 위치와 but을 쓰는 위치는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because나 so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다. 그렇죠? 하지만 although를 쓰면 비록 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수업을 계속했다. 그렇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연결되는 경우에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를 쓰고요. 그 다음에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although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ough, even if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시험에서 although나 though 같은 거에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수 없는 걸 골라라, 있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모두 익혀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부사절이라든지 조건의 부사절처럼 뭐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면 미래 시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해라. 아, 1번 문제가 벗을 쓴 문장들을 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은 벗이 보이고, 아, 1, 2, 3번 다 벗이 보이네요. He was smiling. 그는 미소 짓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he was worried about it.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던 것이제 과거 진행형. 그래서 걱정했던 것도 마찬가지 과거죠.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도 도어를 썼겠죠. So he was smiling, he was worried about it. 조심해야 될 거, 마치 because하고 so를 다 쓰면 안 되듯이, though, but 다 쓰면 안 된다. 둘중 하나만 써라. 오케이, 가방 안에 뭐, 저, 뭐 본드 뭐 처발처발 하지 말라 그랬죠. I was feeling sick. 나는 어땠다? 아팠다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아픔 상태를 느끼고 있는 중이었었다겠지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아팠다. But 그러나 I went to work early. 나는 어찌 뭐하러 갔다? 일하러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워크가 일이란 뜻도 있지만 일하다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일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하다라면 번호 몇개 쓰겠어요? 네개 쓰겠죠? 넷중 뭐? 그렇죠. 일하기 위해서 일찍 갔다가 되겠죠. 일하기 위하여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조용법? 부사용법이죠.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그리고 뭐를 나타내는 초보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마무리? 의도를 나타내는 초보정사의 부사용법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 남았네요. 의도를 나타내는 초보정사의 부사용법이니까 여기에 뭐? 그렇죠. in order to walk, so as to walk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to, so as to 할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르죠. 자, 위에 문장에서 I went to work early가 뒤에 있었어요. 그쵸? 근데 I went to work early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though I was feeling sick 이렇게 되겠죠. feeling sick. 자, 그러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비교합니다. 자, 이 밑에 문장 먼저 얘기하면, 이거는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도어를 기준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위에 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접속사라 그러고, 그렇죠. 등위 접, 어이구, 용어도 잘하시네요. 등위 접속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얘가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do를 기준으로 이 뒷부분을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도가 있다고 해서 이 도의 해석을 엿다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도, 이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은 뒤에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I was feeling sick 했었지만 I went to work early. 나는 일찍 자러, 일찍 일하러 갔다. 됐습니까? 일찍 자러 올 뻔했네. 자, it was very hot bu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됐습니까? 그렇죠. 도 바뀌려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땠다? 매우 더웠다. 그러나 우리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 알죠? 귀찮죠 이제 다 아니까. 됐습니까? 자, it was very hot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아, 안 바뀌었네요. 그대로 있네요. 근데 두 칸이니까 뭐 할래? 분명히 여러분들은 even if 했겠죠 뭐. even도 안 했겠죠 뭐. even if it was very hot we didn't turn on the air.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even if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even도를 써주세요. Even though it was very ho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 해놓고 접속사로 시작할 것이라는 조건을 왜 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확한 무슨 능력을 파악하겠다? 해석 능력을 파악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문제를 그냥 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여기다가 그냥 접속사로 시작하라고?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쓰고 요 앞에다 도 쓰고 실표하고 이렇게 써 얘를 여기다 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뭘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she was tired, she worked hard 예요. 그러면 얘는 그녀가 뭐 했다? 피곤했다?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although가 들어가면 뭔가 둘 다 단데 피곤했다 열심히 일했단데 여기 얘가 들어가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지만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다야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했다요? 그렇죠. 그러면 이 do가 붙을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야 두 번째 문장이야?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The she was tired, 쉼표, she worked hard 하면 의도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자, 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It was very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매우 추웠다, 그 여자아이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 추웠다, 끼고 있지 않았다 해서 지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추웠지만이죠. 재미없네. 그렇죠? 나보고 이 책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얘는 이렇게 해놨겠지만 얘는 어떻게 해놨겠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보내놨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내는 친구들은 뭐 한번 연습삼아 써봐 이런 느낌이고요. 나 같은 사기꾼은 한번 속아봐라. 내가 옥장판을 팔고 말겠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무슨 뭐 수학 공식 쓰듯이 뭐 접속사로 시작하라고 여기다 붙이고 쭉 쓰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꼭 뭐 해봐라. 니들이 만든 문장을 말이 되는지 해서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관로안의 말 어쩌고저쩌고 Kim can do 뭐를 따르면 되겠고 a lot of things by himself 하면 여기다 밑줄 꺼놓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 안 그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관로 안에 있는 건 뭐 can't, even though, work, he 됐습니다. 그러면 팀이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죠. 팀은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조합돼서 완성되면 우리말 해석이 뭐가 되고 비록 그는 걸을 수는 없지만 뭐 다리를 다친 모양이죠. 됐습니까? 다리 다쳐갖고 걷지 못하지만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답을 완성하면 Tim can do a lot of things by himself even though he can't wal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로 다치면 안 되겠죠. 지금 he can't. 그래서 by himself는 뭐였더라? alone이었죠.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안 했나요? 했어요.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는 by himself고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뭐였더라? 그게 without others help가 뭐였어요? Without others help가 for oneself였죠. 남의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without 이걸 영어로 풀면 without others help였습니다. 더 있죠, 그쵸? 또 뭐가 있었더라? Automatically도 있었죠. 아이고. 그래, 잘하네. Automatically, 저절로. 그니까 뭐였더라? Automatically하고, without others help는 for oneself였고, Automatically는 뭐였더라? 미안. 내가 받은 단어 아니야. Of oneself였으면 of oneself. 뭐, the door opened automatically. 문이 저절로 열렸다. Of itself 하면 되겠죠, 그때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 1번은 무슨 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Tim can do a lot of things by himself even though he can't walk. 그러니까 그렇죠. 다 라고 해석되는 주절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는 여기 쉼표가 있죠. 그렇죠.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종속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지만부터 한단 말이죠. 그럼 you have to visit her often. 됐습니까? 그래서 you have to visit의 뜻은 너는 방문해야만 한다. 그녀를 자주. 너는 그녀를 자주 방문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leave the door far away she 합치면 우리말 뜻은 뭐고? 비록 그녀가 멀리 살고 있지만 영어로 완성하면 she lives far away you to visit her often. 됐습니까? Does she live far away you? 그러니까 뭐 she lives far away but you have to visit her often.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I never speak to her. 그래서 종속절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절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시제가 뭐예요? 종속절의 시제? 현재죠? 주절의 시제? 말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내가 비록 그녀를 매일 보지만 나는 절대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I am still hungry though I had a big lunch. 여기서 big은 무슨 뜻이겠어요? 많이. 많이 점심? 많은. 많은 점심 푸짐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푸짐한 이란 뜻도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주절부터 시작하니까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만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비록 내가 푸짐한 점심을 먹었지만 배고픈 거 언제? 현재. 현재. 푸짐한 점심 먹은 거 언제? 과거. 말 됩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푸짐한 점심을 먹었지만 현재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뭐 상관. 상관. 상관하지 마. 뭐 이름을 좀 일본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 상관접속사는, 가만 보니까 상관접속사라 그래놓고 뭐 이렇게 있는데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은, 뭐 얘들이 자꾸 보여.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 뭐, A는 맞지만 B는 아니다 이런 거 배웠죠. 네. A는, A는 아니고 B다 라는 거 배웠죠. A 말고 B는 뭐였습니까? B다. A 말고 B, A 말고 B. Not A but B 였습니다. A 말고 B. Not A but B.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 미리 먼저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Not A but B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 B. 그렇죠. A 말고 B라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Not you but she is.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 말고 그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도 배웠냐 하면은요 A와 B 둘 다 라는 것도 배웠죠. A와 B 둘 다는 뭐였더라? Both A
and B였죠. 근데 both는 이렇게도 쓰고 어떻게도 쓴다 그랬더라. 그렇죠. both of 복수명사 됐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로 사용됐을 때 한번 기회받자 뭐 치고 간다. we나 they나 그렇죠. you 복수의 you. 그러니까 어쨌든 복수 동사가 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r 같은 거 쓰면 되겠죠. b 대표로. 그러니까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떨 때 쓴 어떤 걸 쓴다? either a or b였죠. either a or b 로 쓰기도 하고 either of 복수명사 본명. 자, either a or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왜냐면 둘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맞춰도 상관없고 얘한테 맞춰도 상관없다면 기왕이면 어디에 있는 동사랑 가까이 있는 애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그게 뭐 either a or I i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I am 하면 자연스럽겠죠.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뭐 너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으니까 얘한테 맞춰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괄체되고 얘는 어떤 형태로 쓴다? 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선생님이 제발 읽을 때 신경 써라 하는 거 두 개 하겠죠. 그래서 먼저 배운 건 뭐? not only a but also b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뜻이길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b 됐습니까? a 뿐만 아니라 b도 b라는 뜻은 의미상 담고 있는 뜻은 뭐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both a and b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both she and I 해도 되지만 만약에 not only a but also not only I but also she 했다면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한테 맞춰준다. 여기 만약에 she가 왔다면 이렇게 is가 와줘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에 I가 왔다면 am이 와줘야 된다.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녀석한테 맞춰주죠. 근데 얘랑 똑같은 뜻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not only a but also b는 같은 표현이 뭐다? b as well as a였죠. b as well as a 그래서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she as well as I is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럼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여기에 뭐 also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ot only a but b 해도 같은 의미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either you or Mike 어쩌고저쩌고 to come to pick me up 했습니다. 그럼 이거 완성되면 해석 전문가? 너 또는 마이크는 나를 데리러 와요. 그렇죠. 너 또는 마이크 둘 중 한 명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you가 와도 되고 마이크가 와도 되는데 둘 중 한 명은 나 태우러 와야 돼. 그러면 완성하면 어떤 문장이다? either you 그렇죠. 1번 문제는 보니까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 부분에 사용됐을 때 동사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를 묻는 거고요.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그러니까 U가 해도 되고 마이크가 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왕이면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 다음 2번 진 해석하면 뭐가 되고? 시스터라고 해보세요 그냥. 그렇죠.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됐습니까? 둘 다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예, 시키는 대로 잘 읽어주네요. 잘했습니다. 아이 크게 읽어줬잖아. 못 느꼈어? 그렇죠.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want the computer.
됐습니까? 내용은 전달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담겨 있는 뜻은 뭐하고 똑같다. Both my sister and I want the computer지만 이렇게 하면 나도 원하 시스터가 원하는 건 덜 강조하는 거고요. 나도 원해. 야, 저 뭐 컴퓨터가 집에 한 대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언니가 써라 이러면 동생이 쟤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닭튀김 좋아하는데 저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누구한테 맞춰준다? Her kids. 안방 들어봐도 데이니까 They like fried chicken.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도 치킨을 좋아합니다. 닭튀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녀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는데 그녀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걸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고 내용상 both her kids and she like fried chicken과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강조된 것이 좀 다르다. 빈칼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민아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는데? 패션은 사업 예술 사업 예술 그런 뜻인가요? 자, 패션은 사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관적 소사 중에 뭘 쓸 수는 있죠. 그쵸? 사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단 잠깐 사업 만약에 패션이 사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배웠던 상관적 소사 중에서 뭘 써야 돼요? Not A but B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건 not A but B가 아니잖아.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Not only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패션은? 자, 어느 쪽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거야? 비즈니스하고 아트 중에서? 아트라는 걸 강조하니까 해석이 패션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but also an art 하면 되겠죠. also는 관로 늘 하시고요. fashion is not only a business but also an art. fashion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기도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 어떻게 가능하지? 잠깐만. 자, 그러면 기회는 승빈이한테. 아,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다. 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 뭐라 그랬는데 모르겠어. 네 생각은 어때? 맞아요? 맞을 것 같아, 아, 틀릴 것 같아. 맞은 거야? 어, 방금 얘기했던 거, 애들. 뭐라 그랬는데? 패션 is not a business. 아, 패션 is not a business. 그렇게 안 했는데.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맞죠. 뭐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 아. 응.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패션 is an art as well as a busines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요 학생과 저 학생은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 A로 바꾸는 연습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승빈아,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골라야 돼. 우리 집에 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뭐 Would you like, 뭐 Do you want some coffee or tea?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묻는데 왜 some 썼지? 그렇죠. 권유하는 거니까. 둘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진.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 안다. 학생들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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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둘 다 X란 말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인아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과거에 몰랐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현재 모른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맞아? 물어보는데. Okay, 선생님 방금 뭐 확인한 거야? Neither A nor B가 무슨 어로 사용됐을 때? 과거. 무슨 어로 사용됐을 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뒤에 오는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 얘한테 맞춰준다는 거 알고 있는지 확인한 거죠. 현재 시제라면 얘가 knows 이런 형태가 되겠죠. He나 she니까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야? 맞아요. 예, 당연히 맞죠. 네가 맞으니까 내가 얘한테 또 물어봤겠지. 네. 알겠습니까? 틀린 걸 애들한테 내가 자꾸 반복해서 시키겠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아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영작해라. 팔질 하나네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충고반이야. 많은 동물 줬다. 누가? 네. 누구한테? 우리에게. 뭐뿐만 아니라 모두. 충고반영하는 돈도 뭐였다? 주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 됐습니까? 매정식 할래? 네. 매정식 할래? 모형식? 그래서 우리는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많은 돈이었다. 4형식. 4형식이죠. 이거 무슨 5형식이야. 네. 오케이. 좀 길게 쓸래? 짧게 쓸래? 근데. 네. 짧게 쓸 거야? 그러면 지민아 매정식 하겠다는 얘기야. 네. 짧게 하려면 매정식 하겠다는 거야. 그쵸. 틀렸죠. 4형식 하겠다. 여기 짧게 하는데 어떻게 3형식으로 해. 아, 3이 숫자가 더 작아서. 알았어. 네 소원대로 내가 3형식으로 해줄게. 오케이. 누가 다? He gave. He gave다. 우리 지민이가 3형식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올 차례야? What 올 차례죠. 그럼 what 자리에다가 자, 이 문장은 하고 싶은 말이 충고해 준 거를 더 강조하는 거야? 돈 준 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역시 충고보단 돈이죠. 그러니까 둘 다 줬는데. 됐습니까? 둘 다 줬는데. 돈 준 걸 강조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거 보여요. 그렇죠. 이거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는 거 쓰라고 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하라 했으니까 B 자리에다 뭐 넣으란 말이야? A lot of money. 됐습니까? 그럼 이제 쓰면 되겠네.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하고 나서 이제 bon us to us 하란 말이죠. 3명씩 하라 그래서 했어. 됐습니까? He gave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3명씩 적었어? 4명씩 적었는데. He gave us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이렇게 하면 사용식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끊을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형식을 배웠으니까 이건 몇 형식으로 한다라든지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2학년 때 필요한, 2학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제일 많이 중요한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고기와, 채소와 고기 둘 다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칼질, 누가? 둘 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어떻다? 필수적이다. 그럼 여기 밑에 관로 안에 쭉 있는데 necessary 뜻이 뭐던가요? 그렇죠. 필수적인, 필요한.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비동사. 비동사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채소가 중요, 필수적인 걸 강조합니까? 고기가 필수적이라는 걸 강조합니까? 그렇죠. 둘 다죠. 그래서 뭐가 보인다? 아, both에 일단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both of 복수명사야? both A and B야? both of 복수명사를 쓰려니까 vegetables와 meat를 합친 복수명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무슨 both A and B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both vegetables and meat are necessary for our health. healthy? 아, 형용사 for 뒤에 형용사를 씁니까? 명사 써야 그렇죠. 자, 헬스 클럽이야, 헬티 클럽이야. 오케이, 건강한 클럽이죠. 클럽이 막 건강하죠. 그렇죠. 건강을 위한 클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 씁니다. 헬스 클럽 할 땐. 오케이, 명사 쓸 자리에다가 이렇게 형용사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Both vegetables and meat are necessary for our health. 자, 이제 necessary 같은 단어는 몇 학년이면 알아야 될 기본 단어다? 2학년. 이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단어다. 됐습니까? 예, 동사형은 뭐게요? necessary. 아. need. 됐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그러면 necessary를 알면 necessity는 뭘까요? 대구야? necessity는 뭘까요? 필수. 그렇죠. 명사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이게 길이다고 뭐 이렇게 불만하시면 어떡합니까? 고기로 가지 마세요. 또 칼질합니다. 난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 누가? 나는. 무엇을?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뭐한다? 좋아한다. 팩트니까 무슨 지 됐습니까? 누가다? I like다. 이제 쳐다 보면 되겠죠.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면 둘 다 좋아하죠. 네. 그렇죠. 보스를 써도 되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오케이. 뭘 좋아하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 로맨틱. 그렇죠. 로맨틱 영화. 됐습니까? 근데 봤더니 예스래. 네. 그러면 어떻게 소리 내는 거? B. As well as A니까 B 자리에다 뭐 넣어야 돼? 로맨틱. Movies.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 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됐습니까? I 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를 바꾸면 I like not horror movies, but romance movies. I like not horror movies. 내가 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Movies, but romantic movies. 이게
같은 뜻이라고? 아. 지금 네가 쓴 구조는 뭐야? Not A, but B인데 Not A, but B 어디서 무슨 얘기할 때 쓴다고 들어본 것 같지 않냐? Not A, but B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A 말고 B인데 이게 같은 뜻이야. 나는 공포영화 말고 로맨틱 영화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이건. 어? 웃음빛 나오냐? 어? 같은 표현 뭐? Only horror movies but also romantic movies. 자 여기에 also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생략할 수 있다 했어. 하지만 only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의미가 돼요. 됐습니까? 그렇구요. 다음 문장을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Either my husband or I have to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 좀 이따가 여기에 왜 has가 아닌지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좀 이따가 얘는 뭐 해보라 그럴 것 같아? 바꿔서? 어, 그것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얘를 무슨 시제로 고쳐봐라, 현재 시제로 고쳐봐라 라는 것도 하겠죠. 통일하잖아. 네. 그렇죠. 니들이 나 알잖아. 어느 정도 파악했잖아. 저 새끼 저거 어떤 새끼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Either my husband or I have to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은 해석 전문가? 남편이가 내가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려가야 한다. 그렇죠. 내가 가든 우리 남편이 가든 둘 중 한 명은 꼭 해야만 한다 라고 뭐 표현? 그렇죠. 의무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승빈아 왜 has가 아니야? 비에. 그렇죠.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주면 된다? B한테. 왜? 얘가 해도 되고 얘도 해도 되니까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oss as well as I was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어떻게 읽어라?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래서 요 녀석은 외워야 될 때는 수고입니다. Be satisfied with 무슨 뜻일까요? 뭐뭐에 만족하다. 됐습니까? 뭐뭐에 만족하다. 그러면 satisfied의 뜻은 어떤? 그렇죠. 만족한. 만족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자리에 뭐 넣냐고 자꾸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중국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프랑스 학생들, 이탈리아 학생들, 독일 학생들한테 별로 안 물어보고.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는 전치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네, 결과에 만족하다요. 뭐뭐에 만족하다. 그러니까 더 리저트 뒤에 있으니까 결과에 만족하다. 그리고 과거 시제겠죠. 오케이. 그러면 satisfy가 만족하느냐.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atisfy 뭐 이 얘기 할 줄 알았죠? satisfy는 무슨 뜻일까? 만족. 자 얘가 분명히 요런 형태로 그쵸? 바뀔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몇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여기에 얘 보여요? 세 번째. 그쵸? 그럼 얘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입장 바뀐 어떤 시의 뜻이 만족하느니래. 네. 그렇죠? 그러면 얘 뜻은?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는 걸 당했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족시키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더 쓰겠죠? 에이, 다 알잖아. 왜 이래. 어, 원투 해, 수업? 어? 한두 번 하냐고. Satis 뭐 쓰겠어? 잘 안 해. Satisfying은 무슨 뜻이겠어? 알겠을까? 만족시키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형용사로서의 뜻을 얘기하니까 현재 분사 뜻으로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그래서 Satisfying me를 먹고 어떤 식당 가서 Satisfying me를 먹고 I was satisfied. 됐습니까? 뭐 excite, exciting, excited,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이거 보고 ing형 형용사냐 ed형 형용사냐 라는 거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무지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더 wa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s니까 누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상사 뭐 보스라고 써도 돼요. 상사 뭐 사장 뭐 이런 뜻이죠. 나뿐만 아니라 사장도 상사도 내 윗사람도 결과에 만족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제로 바꾸라는 거는 누가 하면 될까? 해주세요. I am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The boss as well as I 하라고 그랬어. The boss. The boss 한번 길어봤자 너무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he든 she든 뭐 is잖아. is 어? 여긴 어디? 난 누구 좀 해라? 뭐 배우고 있는지.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챕터 8로 넘어갑니다. 예. 오케이. 챕터 8? 글쎄? 내가 책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긴 어디 난 누구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한 것들 누구? 예. 네. 관계사 다 끝났죠? 문법적으로 관계사 문법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뭐 그 이제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1과에서 주요 문법으로서 관계사와 그리고 뭐 접속사를 배우겠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나랑 똑같이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다르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던 저거의 이 얘기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버전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할 때 어떤 애들은 그냥 뭐 그냥 막 끝났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던 걸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네. 뭐 그러면서 뭐 누구 하는 말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 좀 더 이해하기 쉽다, 뭐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확실하게 단단하게 다져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요거 배운대요. 요거 됐습니까? 이거 우리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그렇죠.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의 뜻이 뭐니까? For a long time인데? For a long time?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오랫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어왔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했어요. 다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어디에 나올 내용이다?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대명사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디에 이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 크게 뭐 지금 뭐 관계대명사만큼 어렵진 않아. 관계대명사 자체는 뭐 그러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그 짜잘한 규칙들 생각해드립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거? 보통 어려워하는 거 뭐 부정사도 좀 어렵고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투부정사 투두 투두정 그 다음에 뭐 분사도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관계사가 좀 어려워합니다. 가족분은 뭐예요?
가정법, 가정 너네 집에 법 있잖아. 아, 맞? 뭐 아예 아는데. 가정법, 가정법은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 내가 새라면. 아. 어, 만약 내가 새라면. 내가 새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새가 될 가능성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아, 가정이요? 네, 가정. 가정해보자 이러잖아. 만약에,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뭐 물고기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고기라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물고기 되겠어? 어? 내가 물고기야? 니네 물고기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뭐 가정법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내가 새라면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여줄게. 내가 새라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I was a where were you? 왜 were you?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 오, 여러분들 참 똑똑합니다. 그렇죠? 왜 were?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내가 가정법 설명하고 이거 읽으면 그냥 동태 눈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어? 이거 쌤! 에헤헤헤! 우리 쌤 졸라 몰라! 아닌데 뭐래! 바보 말이지!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게 야,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하냐면 요렇게 흐른다고 늘 생각한다고 하죠. 우리 이제 뭐 몰라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흐른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뭔가 계속 순환된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 뭐 불교 사상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으니까 윤회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죽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생명을 얻고 돌고 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뭐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서양인들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의 사고체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내가 새라면이란 표현을 어디다가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쵸?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표현을 갖다 놓으면 현재 새가 돼버려. 그쵸? 그쵸? 지금 무슨 시제로 이 표현을 한다면이라고 얘기하면 현재 시제로 한다면 현재 새가 새라는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여기다 한번 갖다 놔볼까? 그쵸? 어디다 갖다 놔봤어? 미래에다 갖다 놔봤어. 그쵸? 내가 미래에 새가 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게 흐른다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처럼 생각하면 좀 있다가 얘가 일로 오겠지. 그럼 언젠가 얘가 계속 일로 흘러간다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이 표현을 갖다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일로 오고 내가 또 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도 못한다? 미래로도 못해. 그래서 내가 절대 새가 될 수도 지금 새도 아니고 미래에도 새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표현을 어디다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어. 이 표현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사실은 이 속에 품고 있는 건 뭐다?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내가 새가 아닌데 언제 새가 아닌데 현재 새가 아닌데 만약 새라면. 그래서 이 문법의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요. 내용은 현재나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얘기했죠 이거. 자 원래 그래 맞죠? 문법 규칙을 따른다면 얘가 맞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문법도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만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하고요. 좋습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2학년 말쯤에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자 지금은 대명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난 이것 좀 본 적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거 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면 선생님이 손이 좀 바쁘겠죠. 그렇죠? 손이 왜 바쁘지? 이렇게 이런 거 이거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아 또 보여줘야 되나? 네. 저 무서운데 또 우리 선생님이 니들 무서운 데 데리고 간다.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서운데 데리고 왔어. 예, 무서운데 데리고 왔어 벌써. 아, 잠시만. 나 별로 안 했잖아. 그렇죠. 나 3 한다. 너 했어? 자, 이러면 뭐 그림 나오지 않던가요? 이거 봤잖아. 아, 기억나요. 그럼 나잖아. 공. 뭐 이런 그림. 됐습니까? 예?
네, 알아야지. 했던 건데.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뭐 공이 두 개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다. 너네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있는데. 빛이 나왔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어? 한 개는 빨갛고, 했어. 내가 휴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빨간 휴지랑 파란 휴지. 근데 내가 한 개는 빨갛습니다. 라고 빛이 얘기했어. 그럼 남은 휴지는 몇 가지 종류? 한 가지. 그래서 뭘 꼭 써야 된다 그랬어? 더를 꼭 써야 된다 그랬어.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42, 43은 전부 다 어디서 얘기했던 거냐? 여기서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여기 다시 한 번 더 들여 밟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44, 이치하고 에브리인데 이거 보면 뭐 생각 안 나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헤이, 이 얘기 하시겠지. 이치 뒤에는 북북스머니. 이치 뒤에는 북북스머니 부. 에브리 데이즈야? 아니야. 에브리 데이야, 에브리 데이즈야. 그래. 에브리 머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every나 each 뒤에는 두 가지 조건,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자, 포커스 44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2학기 때, 아니 뭐 2과에 나오는 문법이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또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5 보니까 all boss가 나오네? 그렇죠? all boss. 이거는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들 할 때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모든 상황이 다 좋다 할 때 everything is good이야, everything are good이야. 그렇죠, everything is good이죠. 어? ever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왔으면 당연히 안 만개로봤자 뭐겠어. 그러니까 every, each 전부 다 모든이란 뜻이야. each는 뭐 단어의 뜻은 각각, 각자 이런 뜻이지만 뭐 야, 각자 너희들 뭐 물 자기 물 챙겨와. 그러면 모두 다들 물 챙겨와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each나 every는 뜻은 모든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서 everything is good이랑 똑같은 표현을 all을 쓰면 어떻게 바뀌냐? All things are good. 됐습니까? All things는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all이랑 같이 배우는 게 보수네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 나중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 두 개 더 쓰겠죠? 네. 네. 보수 하면 동그라미 몇 개 생각나?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더 하겠죠. 빠진 애들. 그럴 것 같지 않나? 네. 네. 그 다음에 포커스 46과 47은 제기대명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기억나나 보자. 헤이, 오, 얘가 아닌데?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게 다 제기대명사죠. 네. 그쵸. 근데 이런 거 수업할 때 내가 분명히 이 둘 중 각각의 용법이 다르고 둘 중 하나의 무슨 무슨 셀프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1번.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경우에 무슨 용법이라 했죠? 제기대명사용사. 제기대명사에 무슨 적과 무슨 적이 있었더라. 자, 이거 이따 또 치면 I didn't myself. 일단 I didn't myself. 내가 직접 그거 했다죠.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기가 했다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어? 강조적 용법이라 했죠. 됐습니까? I did it myself. 내가 직접 했어. 그리고 여기서 뭔 얘기했냐? 얘, 이 경우에는 여기 얘를 어디 갖다 놔도 상관없다.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여서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그거 했습니다. 그럼 얘를 왜 생략해도 되느냐? 얘 명사죠. 네. 그렇죠. 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내게 얘기하겠죠.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 주, 동, 목, 보 중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내가 직접 했습니다 해서 우리말로 이제 생각해봐. 내가 직접 그거 했다. 어떻게 했니라고 묻겠죠.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직접 했는데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뭐야? 얘는 부사란 말이야. 부사. 됐습니까? 자, 근데 You should respect yourself. 여기서는 이게 일단 뜻은 뭐야? 너는 내 자신이 장성 respect 뭐 하다 존중하다 존중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너는 존중해야 돼. 네 자신을 너는 네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 뭐야? 목적어죠. 유가 주어고요. 됐습니까? 너는 자신을 존중해야만 한다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주어가 하는 행동이 다른 대상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누구에게 되돌아온다? 주어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해서 뭐라고 배웠었냐?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를 써서 제기적용법이다. 뭐야 그게? 오케이. 또 일본놈들 이름 지어서 그래. 됐습니까?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다시 주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you should respect you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뭔 어떤 예를 드냐 하면요, 뭐 제기적용법에 뭐 조이 조심해야 될 건 뭐 he 한 명은 성소수자죠, 둘 중에. 그렇죠, 이건 성소수자죠, 이 사람은.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안 썼으니까 이건 또 다른 인물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그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시 주어란 말이야.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으나 이 대답 듣고 똑같죠? 다 목적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 후에 대한 대답 생략하면 그렇죠? 네 가지 중 하나인 목적어가 사라지고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관계사 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할 거고요. 요게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게? 그거 그 아까 한다고 했던 그쵸. 언론이랑 같은 말 언론이랑 같은 게 뭐였는데 좀 외워라. By oneself. 그 외에도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그거랑 같은 거 enjoy oneself 그렇지. 혼잣말 하다도 배웠는데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그렇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 관용적용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법책을 하면서 뭐뭐뭐뭐 관용적용법 뭐뭐뭐 관용적용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쉽게 얘기하면 뭐니까 외워라, 수거니까 외워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수동태 용법 그러면 뭐 be interested in 외워라, be satisfied with 외워라, 수거니까 외워라. 외워라. 뭐 저도 뭐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외우기 싫죠. 그렇죠? 또 잘 안 외워지고. 그럼 어떨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됐습니까? 지금 안 외워도 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영어만 계속 붙들고 뭐 수학 뭐 국어 점수 다 날아가면 되지 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뭐야 영어를 어느 정도 끝을 내놔야 돼. 그래야지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생깁니다. 영어는 뭐 여러분들이 물론 뭐 수시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등급 가지고 간다면 뭐 뭐야 그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 했냐에 따라서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뭐 아니면 정시 수능으로 간다면 절대 평가죠. 그냥 점수 딱 점수 90점 이상 몇 등급.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가하면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다 1등급이 될 수 있고 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는 전략 과목이야. 뭐 전략 과목이 전략 되지 않아요? 예? 수시 석차가 정시가 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 2학년쯤 되면은 목표를 잡아야죠. 뭘로 할 건지. 근데 고2쯤 되면. 근데 보통 보면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맨날 치는 정시로 간대요. 학교 시험 치기 준비하기 힘드니까. 아.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 안 다룬 게 없습니다. 다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래서 대명사란 무엇이, 기본적으로 대명사의 가장 기본은 암만 길어봤자가 기본입니다. 암만 길어봤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그 암만 길어봤자는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뭘 다룬 거냐 하면은 인칭 대명사가 암만 길어봤다라는 것들이었어요.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1학년 때 끝냈으니까. 됐습니까? I, my, me, mine, myself 뭐 이런 거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1학년도 그 아이도 그거 하고 있었네, 문딩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 말고 이외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의 종류, 여긴 어디, 난 누구, 잠깐 해보면요. 대명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거기에 뭐, 암만 길어봤자 그런 것도 했던 것들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명사도 있죠, 이런 대명사. 지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을 보고는 뭐 한다?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거, 지시 대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초딩들 보면, 야! 초딩들한테 야 이거 돼 안 돼? 막 이런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건 몰라야 돼. 이거 맞는 틀린지. 아 이 책들 뭐 단어 가지고 아 이것도 알고 이거 하더라. 이 책들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새끼야. 디즈다 디즈. 어 디스 하면 안 돼. 디스 뒤엔 어 한계가 와야 돼. 뭐 이런 게 인칭 대명사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요. 아 참 지시 대명사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것도 뭐 수량을 표현한다든지 뭔가 순서대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한다. 둘 다 맞다. 둘 중 하나 맞다. 둘 다 아니다 이런 얘기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다? 그 중에서도 부정 대명사라는데 내가 부정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참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이 이 말만 보면 자꾸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부정 대명사라는 말을 일본 놈들이 왜 썼냐면요. 이게 아니 또 부정사 할 때 부정하고 똑같은데 딱 정해지지 않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긴 어디 난 누구로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다 기본이고요. 대명사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던 암만 길어봤자 그다음 손가락질 하는 거 부정 대명사 제기 대명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인칭 대명사라든지 지시 대명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1 때까지 다뤘던 거니까 여기서는 부정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 대명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고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데 일부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자 이 말이 더 헷갈려.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자 그러면 한번 쭉 우리말 먼저 쭉 보면요. 우리말 책상에 책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내 거고 한 권은 네 거다 이런 때 부정대명사라는 걸 쓴다고 하고 있고요. 뭐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8살 딴 한 명은 10살 나머지 한 명은 11살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세상 색깔이 빨강하고 파란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얘기 안 한 부분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됐습니까? 자, 더가 여기 보면 어떤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때 여기는 더를 꼭 써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 더를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더를 쓴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남아있는 거 얘기 안 한 부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으로 더를 쓴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쩌고 막 졸다가 걔가 갑자기 더 이렇게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구나 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 아 그럼 이게 마지막이구나 더 얘기할 거 없다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언제 말 끝날지 모르죠. 교장 선생님이 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제 이 학생은 어떻고 저 학생은 어떻고 막 뭐 얘기하다가 더 이러면서 얘기해 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는 얘기구나 이런 뜻으로서 더를 쓴다. 얘기 안 한 부분이 남아있다 할 때는 더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얘들 한꺼번에 여기에 every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뭔가 비슷한 표현. 이거 지금 이제 동그라미 몇 개 치는 거냐면, 뭐 만약에 10개라면 10개 다 치는 거고. 됐습니까? 이것도 뭐 10명이 있다면 10명 각각 치는 거고, 동그라미. 둘이 있다면 둘 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긍정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얘들은 뭐 취급한다는 얘기?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 예,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요거 두 개 위에 있는 거 다시 돌아가서 요 두 개 보면 문장이 뭘 설명할 거냐면 원하고 the other를 얘기하겠대. 원하고 the other.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원 블라블라블라, the other 블라블라 이렇게 써. 그러면 몇 가지 얘기했다는 얘기고 두 가지 얘기했다는 얘기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에 책에 몇 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There are two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 두 권이 있는데 one is my book and the other is your book 하고 있죠. 한 개는 내 거고 한 개는 네 거야. 됐습니까? 더 얘기하는 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할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뭐 쓴다? 반드시 the other를 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책이 세 권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three sisters가 나오죠. I have three sisters. 됐습니까? 세 명이 있는데 one sister is eight years old, another is ten. 자, 누군가가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anoth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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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그럼 아직 얘기 안 한 거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더를 붙였어. 그러면 요거까지가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됐습니까? 셋을 얘기할 때 순차적으로 얘기할 때 one, another, the other 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 others 입니다. some others 해놓고 some others 여기에 뭐가 없네? 더가 없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얘기한 게 한참 많이 남았는데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생략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뭐 색깔 얘기하고 있어. 색깔. 이 세상 색깔이 빨강과 파랑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빨강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랑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랑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황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갈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노릇노릇한 뭐 노란색 좋아하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 남아있는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더가 없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빨강 좋고 또 뭐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some others를 쓴다. 이번 주 학교 가는 주예요? 네. 계속 가요. 다음 주. 되게 좋아하네. 오늘 타바타 알아요? 네? 타바타 오는 거. 그 6세트 했어요. 나도 했어. 아, 그거에서 니들 상태가 지금 오징어 상태입니까? 근데 너 왜 오징어 상태야? 어? 왜 뭔 일 있어? 너 보통 10시 자잖아. 늦게 잔 거 아니야? 12시 자는데. 하! 짐이 속을 하! 웃기고 있네. 이게 뭐 늦게 잔 거야? 한 4시 정도는 돼야지. 내가 4시였을 때. 4시 됐어요. 진짜로? 와, 어차피 다 아이고, 너, 그, 진짜, 이, 내 분비기관에 안 좋아. 호르몬계에 안 좋아. 건강. 쌤이 직업상 맨날 늦게 자잖아. 네. 어? 네. 그리고 불규칙적.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당뇨가 엄청 빨리 왔단 말이야. 진짜요? 그래. 늦게 규칙적으로 자잖아. 늦게 자. 사람은 그, 니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 성장하는 다는. 선생님은 다행히 빨리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먹고 해서 지금 뭐 거의 나았지만 내가 한 달에 15kg를 뺐던 거거든. 오. 대박.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밀가루 끊고 매일 운동하고.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뭐 한 달만 바짝 하면 되니까. 어쨌든 되게 안 좋아 사람이. 그래서 왜 뭐 그 교대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 그 세계 건강기구에서 교대 근무를 바람의 원인이 네. 되는 걸로. 예? 바람의 원인. 발암의 원인. 암 발생의 원인. 미세먼지하고 교대 근무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랫동안 교대 근무하고 하는 거 안 좋아. 뭐 잘 때 자야 돼, 사람은. 주말에. 아, 근데 주말에도 못 자서 지금 약속이 다 잡혔어요.
니다 아닙니다. 니다 할 때는 어쨌든 해서 잘 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 녀석 요거 두 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거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어디 없나?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남아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밑에 거 썸하고 디어덜스죠. 네. 그래서 썸하고 디어덜스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라 했어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몇몇은 이런데 나머지는 싹 다 이래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some, the, other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럿이 이것도 좀 몇 개 있는 거고 이것도 좀 몇 개 있는 둘 다 양쪽 다 복수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은 별로 뭐 안 좋은데요. 뭐 이 세상에 성격이 shy하고 active 밖에 없잖아. 네. 에, 미안. 없는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꼬인다. 통 트위스트 되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 이런 표현이 낫겠네. 뭐 교실 너희들 교실에 몇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 26. 성별로 나누면 여자 아니면 남자지. 됐습니까? 그럼 몇 명은 남자고 몇 명은 여자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some are 뭐 boys, the others are girls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에 어울립니다. some the others는 됐습니까? 양쪽 다 여럿이죠. 뭐 보이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보이가 한 명 있고 나머지 싹 다 걸즈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One, the others를 쓸겠죠. 그럴 때는 한 명은 남자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할 때는 One is a boy, the others are girl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뭐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나중에 뭐 공대를 갔다 그렇죠? 공대 공과대학교 그러면 뭐 one is a girl, the others are boys.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만약에 다 남자가 있잖아. 안 좋지. 좋지. 좋아요. 어 여자 한 명밖에 없어. 얼마나 떠받들어 주겠어. 아. 아 나 이번에 리포트 못했는데. 어 그래 내가 해줄게. 얼마 챙겨주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ll each both에 대한 얘기. All of us went to the park. 몽땅 다 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원래 이제 each 같은 경우에는 each 뒤에는 each도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both처럼 아까 전에 both는 어떻게 쓰는 방법과 both a and b도 있고 both of 복명이 있었죠. each도 똑같이 each 뒤에 이번에는 each 뒤에 단명이고요. every도 똑같아요. 단명 그러니까 명 짧은 것 같네. 단수 명사오고요. 됐습니까? every book, each book 하고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얘도 each나 each 같은 경우에는 every는 안 되지만 each 같은 경우 each of 복수 명사도 있어요. each of 복수 명사. 그러니까 each of us의 뜻은 우리 각자 이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 근데 both of 복수명사는 are였죠 뒤에. 그렇죠? 근데 each of them은 뒤에 is가 와야 됩니다. each of them is 뭐 취급한다? 계속해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each of them is.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부정대명사라고는 말 쓰기 싫고요. 됐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주어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목적형 그러니까 뭐 I love me 하지 않고 뭐 쓴다? I love myself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얘가 나뉘었어. 목적격을 대신하거나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거 요거 무슨 정법? 제기적용법이었어 아까 전에. 제기용법.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했다. I did it myself. I myself did it. 이럴 때 강조조목법도 있다. 강조용법도 있다. 직접 했다. 오케이. 그래서 I saw myself in the mirror 하고 있죠. 난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봤다. 그럼 myself in the mirro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m did you see?라고 묻겠죠. Whom이라고 물었던 얘기는 내가 무슨 사로서 와 있다 이 문장 속에 명사로서 와 있다는 얘기고 주, 목, 보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목적어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생략 불가. 왜? 생략하면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던 문장이 어떻게 되니까? 불완전해지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제이크 남자니까 제이크 himself solve the problem. 제이크가 직접 그 문제를 풀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Jake solve the problem? 어떻게 풀었어? 됐습니까? 이제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란 얘기고 부사란 얘기고 부사는 주어 부사가 주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뭐 목적어 보호 안 될 거고 그렇다고 동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생략 가능.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himself의 위치는 강조하고자 하는 제이크 바로 뒤에 가도 되고 그렇죠. 문장의 끝에 가도 된다. Jake solved the problem himself.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위치 가능.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쓴 용어인 제귀란 말이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위자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의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주어의 목표물이 다시 주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자 여기 제목이 대놓고 one another the other니까 그렇죠? 색깔 세 개야 아니면 세 개 이상이야 아니면 세 개보다 적어? 딱 세 개라는 얘기죠. 이 제목만 가지고 하면 아. 됐습니까? 이 제목만 가지고 딱 세 개죠. 아 그럼 밑에 할게요. 자 그래서 one another 해놓고 더가 붙었죠. 그러니까 세 개보다 모자라지도 않고 네 개도 아닌 딱 몇 개일 때 쓰는 거다. 딱 네 개일 때, 아 미안 딱 세 개일 때 정신 나갔네. 됐습니까? 딱 세 개일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한 개 빨갛고 공 세 개 있는데 한 개 빨갛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랗고 나머지 한 개는 까맣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one another.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에 반드시 and를 써야 돼요. one blah blah, another blah blah, and the other is blah blah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이거 설명하는 김에 얘부터 할게요. 그래서 셋 중에서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는 없고 또 다른 한 개는 어떻고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라는 얘기가 됐고 아예 다 다를까 밑에 예문이 I have three foreign friends. 마스크 쓰니까 말하기 되게 힘드네 오늘. 합 어? 이렇게 이 마스크가 좀 그렇죠. 됐습니까?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입하고 코가 있는데 지운 거 같죠. 이렇게 지운 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하필이면 외국인 친구가 딱 몇 명 있어? 3명. 3명 있죠. 그러니까 one is from Japan, another is from France, and the other is from Peru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방접종 하나만 하면요. 아, 예방접종 하려고 바로 하품부터 하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음 목법에서는 뭐랑 연결되냐 하면요. 이게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병렬. 늘어놓는 거. 네, 전기 구조. 알아요. 늘어놓는 거. 이렇게 쭉쭉쭉 늘어놓는 거. 구조가 뭐, 그러니까 엔드나 버시나 or 뭐 이런 거 쓰면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잖아. 네. 그런 걸 보고 또 일본놈들이 병렬 구조라고 그랬대. 됐습니까? 막 늘어놓는 거. 그런 구조에서는 병렬 구조에서는 어떤 문법이 있냐면 생략이라는 문법이 있어. 아, 네. 그럼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뭔가 없앨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One is from Japan, another is from France, and the other is from Peru. 그럼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녀석? 저기 뒤에. 그렇죠. 뒤에부터. 그렇죠. 똑똑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e is from Japan, another France, and the other Peru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페루. 됐습니까? 페루, 페루. 우리나라 페루의 어느 대륙에 있죠? 저기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다. 남은 맞는데 성은 맞았는데 이름이 틀렸네. 남 붙어 있는 거 별로 없죠. 남 붙어 있는 거. 남 아프리카? 남 아프리카는 잘 안 보고. 남 아메리카가 있어. 남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에 그 뭐야 미국하고 캐나다 있잖아. 네?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예요? 페루. 아, 센 나라입니까 페루? 축구 잘하는 나라. 페루요? 페루가? 그거 잘하긴 한데 돈 많은 나라다. 제일 긴 나라예요. 아, 이렇게 열대 지방. 예.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있어.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왼쪽 편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열대 지방부터 남극 가까운 추운 한대 지방까지. 예, 한 나라에서 열대부터 사이에 배웠잖아. 페루가 요렇게. 아, 참 칠레 미안. 네가 맞았어. 칠레. 페루 밑에 칠레. 칠레가 여기다 칠레. 칠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칠레. 페루 바로 위에. 여기. 오케이. 페루하고 칠레하고 내가 잘못했죠. 그쵸. 얘 뭐라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대국민 사과하자 우리.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주방 애들 와갖고 막 야, 페루가 제일 긴 나라래 막 이런 거 다 보낼 뻔했어. 오우씨. 선생님 바보였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one and the other 합니다. 그래서 one 어쩌고저쩌고 the other 했으면 이제 색깔 몇 개? 두 개란 말이죠. 됐습니까? 더 이상 남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또 여기에 two죠, two. 아까는 three였는데 two boys are at the park. 남자의 둘이 공원에 있는데 one is jogging and the other is feeding the birds. 한 놈은 조깅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한 놈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아 참, 그다음 계속해서 비교입니다. 비교. 정해진 수의 사물이나 사람 중에서 나머지를 전부 다 가리킬 때는 뭘 쓴다? The others를 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까 2하고 3만 나왔는데 이제 최소 4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have 5 cats. 다섯 마리 있는데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놈하고? 큰 놈하고 작은 놈. 됐습니까? 근데 이제 한 놈만 작고 나머지는 싹 다. 아니 한 놈만 크고 나머지는 싹 다 작으니까 one is big and the others are sma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최소 넷 이상 있으니까 이번에는 six 나오죠. There are six caps. 이번에는 one, another, the others가 있는데 개수는 몇 개지만? 여섯 개지만 개수 여섯 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란 말이야?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s are black. 나머지 싹 다 까만색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카네이션. 비는 뭐 칼질하는 애예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다. 네 명의 소녀가 벤치 앉아 있고 한 명이 나머지 눈을 감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요 대답 듣고 싶어. 네.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문장에서. 뭔가 했었어. 요 대답 듣고 싶어. F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예전 대답이라는 거. 네 명이란 답을 들으려면 우리말 순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 뒤에 앉아 있니를 영어로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묶기, 개수 묶기, 숫자 묶기, 개수 묶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포커스 43, 43. 자 제목을 보니까 뭐랑 뭐를 하게 되어 some others, some the others.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유 여기도 좀 몇 개 더 갖다 놓고 그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흰색은 안 보이네. 흰색 칠했어 여기다가. 저예요. 뭡니까? 어디요? 아, 요것도 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얘들은 언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구조다? Some others 구조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어떤 그림 그리겠지? 이번에 몇 가지 색깔 필요해요? 세 가지. 오케이, 두 가지죠. 안 자니까 저렇습니다, 사람이. 요렇게 그린다고. 됐습니까? 여기 요거 붙였잖아. 네. 그러니까 싹 다 얘기하겠다. 몇몇은 이런데, 나머지는 싹 다 이래.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란색이야.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더가 붙는 거의 특징. 그래서 some others는 어떤 사람들은 뭐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뭐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녀석들도 남아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려니까 입이 아파갖고 도저히 다 말 못하겠어. 그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예로 나면 some like winter but others like summer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장에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고 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겨울 아 여름 좋아한다 하는 거죠. 계절이 몇 개예요? 네 개인데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았어?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거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쓴다.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는 개수가 뭐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종류는 몇 개다?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위에 건 종류가 너무 많은데 종류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겠다? 두 가지만 말하겠다. 말하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 글로슬랭이가 좀 길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other 나머지 전부로가 there are 10 members.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there are 10 members. 회원이 10명인데 Some agree to the plan. 몇몇은 그 계획에 찬성하고. 그렇죠? But the others didn't. 그러나 나머지는 싹 다 반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 행사를 뭐 아니면 뭐, 뭐는 없음? 뭐 아니면? 찬성 아니면? 기권은 없다. 그렇죠. 찬성 아니면 반대고. 뭐는 없다? 기권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핑크한에 알맞은 말 어쩌고 저쩌고 some others, the others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여기에 보면 A의 3번에 보면 hers 있죠? 네. 그렇죠. hers를 둘로 뽀개 주세요. 네. 어? 예. 둘로 뽀개라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잘 말해 줘라. 오케이. B의 1번에서는 비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셀 수 그 다음에 피쉬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거니까. 뭐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고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하고도 여기서 셀 수 있냐 그냥 거예요? 예 여기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의 3에서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는지. 어떤 사람들은 사과주고, 어떤 사람들은 방아좋아한다. 이 세상에 과일이 두 가지밖에 없죠? 아니야. 이 방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그다음에 여기 15명이 왔었는데 일부는 공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부는 다 자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할 때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표현 뭐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 말을 하는 표현 자체에 뭔가 어떤 사람들은 부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고 책상에 10권의 책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제일 거고 나머지 싹 다 탐의 것이다. 이런 표현들 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each와 every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이제 뭐라 그럴 것 같아? 뭘 많이 해? 다 했던 건데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하겠죠. Each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Each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ach book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 Each other? 그건 서로 서로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Each of the books 이런 방법이 있다. Each book, each of the books. 됐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는 뭐 온다? Is와 같은 것이 온다. 물론 each of you are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자, 2번하고는 every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each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very에 대한 얘기 하면, every book. 요 형태밖에 안 합니다. every of 이런 표현 없어요. 그 다음에 얘 뒤에는 당연히 is가 온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해 놨어요. each는 해석은 어떻게 한다? 각각, 각자. 됐습니다. 각각의, 각자의 이런 뜻으로써 뭐도 되고 또 되고 자체로서 앞만 길어봤자 it, he, she 뭐 이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each book 이게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ach of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대명사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와 함께 쓰여 단수 취급한다는 게 each book을 얘기하는 겁니다. each book은 당연히 뒤에 is가 온다. each book이란 표현은 뒤에 is가 온다. 오케이. 그래서 each 예문이 each players 하면 안 되고요. each player uses his own locker 하고 있죠. locker가 그렇죠.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he나 she 취급한단 말이에요. he uses, she uses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선수들 각자가 자신만의 사물함을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선수가 다 사물함 사용하고 있어 이 뜻이야. 내용은 모든 선수들이 다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걸 쓰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어떤 팀의 선수가 있는데 걔들 다 자기 라커룸 있는데 다 쓴단 말이야. 알겠죠? 네. 각자 자기 걸 쓴다. 해석은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비교하면 위에 거는 몇 문장이었어? 한 문장이었죠. 밑에는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 문장은 I have three dogs라고 한 다음에 It is lovely 했죠. 그쵸? 그럼 it 뒤에 뭐가 생겼다는 거야? dog. 그쵸? It dog is lovely.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대명사로 쓸 수 있단 말이야. dog이 생략됐으니까. dog이 생략되면 앞에 어차피 나왔잖아 이게. 이 문장의 뜻이 나에게는 개 세 마리가 있는데 각자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됐으니까 이때는 대명사의 역할하고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very는 모든이란 뜻으로써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밖에 안 됩니다. every is lovely 이런 표현은 없다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형용사 역할만 하며 every book만 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every book 뒤에 당연히 뭐가 온다? is가 온다. 그래서 every student wants to get good grades.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student는 뭐 또는 뭐 취급한다? he 또는 she 취급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each of them, them 얘기하는 겁니다. each of them은 뭐뭐뭐 그들 중 각자 Each of my friends 이렇게 써야 되나? Each of my friend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선 Each of them의 형태로 쓰며 그 다음에 Each of 뒤에 복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뭐가 온다? Each 여기다 뭐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걸 눈에 보이기 쉽게 하면 Each of them is 해줘야 된다. 그들 각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each of us has 하고 있죠. 우리들 각자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대답을 갖고 있다. 우리 다 다르네. 누가 틀렸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없습니까? A의 1번에서는 합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합의. 아. A의 1번에 habit하고 합의하고 뭐 알죠? 네, 알죠. 알죠. 그 다음에 private의 반대말이죠. private의 반대말은 public이죠. private은 무슨 뜻이고 public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A의 5번에 슉 있죠? 아, 네. 이게 몇 번째 녀석이야? A의 5번에 슉. 두 번째. 두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생겼고 세 번째 녀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재밌어. 예, 얘가 두 번째입니다. 씨는 칼질 안 하네요, 뭐. 여기에 내셔널이죠? 네. 그렇죠. 얘의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발음이, 여기에 네이션의 A의 발음이 뭐고, 여기에 내션, 여기에 이 A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글쎄요. 발음 비교하세요, 발음. 네, 내셔널. 내셔널은 어떻게 찾아요? 내셔널? 내셔널은 모르면 찾고요. 네, 그건 당연하고. 내셔널?
이 녀석의 뜻과 NATION의 뜻과 그리고 A의 발음이 이 녀석의 발음과 이 녀석의 A의 발음 비교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What to do의 뜻이 뭐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는데 모르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그룹이 다른 케이크를 만듭니다. 다큐멘터리잖아. SBS 국가 지리학. 국립 지리. MBC 같은 뭐 그런 거잖아. 아, 좀 가지 마. 맞아.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포커스 45 오버입니다 오버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는 끝내야죠 그러니까 자 every each 한 다음에 all both는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 둘이 비교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뒤에 두 개 더 쓴다고 그랬죠 리더하고 리더도 얘기하겠죠 그럼 좀 이따가 밑에 가져가고 아 all 모든 이란 뜻으로 문장형에서 문장 내에서 대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뭔 소리냐 자 일단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all book, books money all books 그치죠? all money 그렇죠 됐습니까?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all books의 형태 또는 all the money의 형태였습니다 All the books, all the money. All money, 뭐, 해도. 셀 수 있다, 있는 명,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싶으면, 여럿의 형태로 와라. 그리고, every하고, each하고는 달리, 셀 수 없는 명사도 받아준다. 모든 돈, 모든 책들. 그 얘기 해줍니다. all books면, 뒤에, 만약에 비동사로 가지고 수를 따진다면, all books 뒤에는 all books is다, all books are다. 그 다음에 all money are 다 all money is 다 is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all books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day are고 all money는 is니까 is 취급한다 자 그리고 all이 아까 전에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all money 같은 경우에 money 때문에 is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ll books는 누구 때문에 대의가 된 거야? books 때문에 대의가 됐고 이때 all을 보고는 형용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문장을 보니까 all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생략입니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멋진 시간 보냈다 파티에서 이 뜻이죠 모두들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그럼 올 뒤에 그렇죠 올 뒤에 생겼던 말은 뭐겠다? all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명사 되고 있다 명사 그러니까 이게 뭐 people이란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모든 개들이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겠냐? 당연히 people이겠죠 여기는 모든 강아지들 됐습니까? 모든 강아지들이 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겠냐? 됐습니까? 물론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제 동화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당연히 피플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cheese is made from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 cheese 치즈 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치즈는 못 세는데 조각은 셀 수 있으니까 네. 치즈 한 조각은 a piece of cheese 그러면 치즈 두 조각은 two pieces of che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it is made from milk 그건 우유로 만들어져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는 둘 다 라는 뜻으로 문장 내에서의 대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both 뒤에 또 뭔가가 생략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oth of you should do it 해도 되겠지만 both should do it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둘 다 됐습니까? both 아니고 both 네.
해. 그래서 복수명사와 함께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는 설명 안 하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Betty has two sons. Betty에게는 아들 몇 명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란 말이야? Both of the sons. But 그 아들 앞에 나왔던 애들 다시 얘기하잖아. 더 붙여야 되겠지. Both of the sons. Both of the sons. 그 아들 둘 다 are soccer player. 둘 다 축구 선수다. 맞습니까? 이렇게 뭐 됐다고 보면 된다. 생략됐다고 보면 됐다. Both are soccer players. 그러니까 보스가 아니야, 보스야. Both are soccer players. 자, 보스 스커트. 이번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까 봤듯이 참 요거는 뒤에 생략됐고 얘가 자체가 안만 길어봤자 이 혼자서 안만 길어봤자 대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대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both shirts를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이유는 they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shirts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셔츠가 몇 벌 있는데? 있는데 둘 다 그렇죠. 네가 입었을 때 잘 어울려 보이는 전번에 얼마 전에 했죠. 네. they look good on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ll of 명사는 명사에 맞춰서 얘한테 맞춘대요. 얘한테. 그러니까 all the books도 있지만 all of the books 이런 표현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ll of the 나 all my 이런 거면 all of my 이렇게 할 것 같으면 of를 생각해 뭐 이런 얘기고요. all of my friends, all my friends.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they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both of 복수명사는 둘 다란 뜻으로 당연히 both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tall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써야 되겠죠. 안 써도 되겠죠. 앞에서 했으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either A or B. 그 다음에 A nor B. 됐습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either of 본명 본명 근데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그렇죠. B에게 동사를 맞춰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은 몇 군데 형 광팬치를 할 것 같아? 그렇죠. 얘하고 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구? 퍼니처 뜸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말했지. 2번에 퍼니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셀 수 있나 없나 조사해 오세요. 네. 퍼니처 뜻과 셀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Women. Women. 에 5번에는 요거 해주면 되겠죠. 니들이 해봐야지 뭐 이거.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ing 해야 되겠어. 이거 둘 중 뭐냐 이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어쩌고저쩌고. 자, b에 a 1에 a b 보이는데 딱 봐도 딱 형광펜 칠할 때 보이죠? 돌더 파티? Is ready? All? A, B. A하고 B. 1에 A, B 얘기했는데. Present. 되게 반갑죠? 아. 그렇습니까? 응? 그거 말고.
자, 궁금한 게 왜 풀의 전츠가 아닐까? 왜 이게 아니고 이걸까? 맞습니까? 이게 그 뜻이라면 이렇게 프레젠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니까 프레젠트를 안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ll are 프레젠트는 전혀 다른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게? 아, 뭐 뜻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All are present하고 all are present는 완전 생판 다른 뜻이죠. 예, 네, 완전 생판 다른 뜻이죠. 그 다음에 뭐 diligent 나왔네, 그치? 네. 반대말 할까 말까? 하지 마요. 하지 마? 어, 뭔데 반대말? 네. 아우, 똑똑하네. 예, 그 다음에 B에 E에 B 있죠. B에 E에 B, B에 E에 B에서 뭐가 반갑습니까?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막 말하고 싶으면 좋겠어? 셀리는 하루종일 바이올린 연습했다. C에 1에는 C에 1에는 여기다가 우리말로 여기다가 뭘 좀 넣어보고 싶은데? 바이올린. 바이올린. 어,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여기도 뭘 넣어야 되겠네? 영어에도? 영어에도 뭘 넣어줘. 그러니까 영어에 여기다 뭘 넣어달라는 의미로 우리말에다 뭘 넣은 거죠. 영어로 넣어요? 네, 그러니까 셀리는 하루 종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했다.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연습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어디다가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제이콥과 수다 둘 다 12살이다. 자, C의 2번은 C의 2번은 지금 칸이 세 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한 칸만 해서 R15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한 칸만 가지고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여기에 이 한 칸 뒤에 R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C가 와야 돼? 명사. 명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여기에 얘는 뭐 할 거냐? 똑같은 표현을 이 지금 배우고 있는 포커스의 제목은 뭐예요? 올이 올하고 보스죠. 올하고 보스 이 포커스는. 근데 지금 이거 답을 요것만 하지 말고 1-A도 하고 A-B도 하는데 B는 뭘 써서 에브리안에 이치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써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지금 포커스 올 보스에 있지.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써서 표현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 모두 다 공부 열심히 해. 올 쓰란 말이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all을 쓴 버전과 each를 쓴 버전.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나왔는데 이거 have to 쓰면 되겠네. 그러면 have to 말고 딴 걸로 써야 되겠죠. B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have to의 형태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나는 그 그림 둘 다 좋아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